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지 오늘로 16일째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 이상설이 평양에도 퍼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못 나오는 건지 추측만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이어 여권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소문이 평양 엘리트 사이에 퍼져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평양 엘리트들이 김 위원장이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놓고 수군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지만 러시아 타스 통신은 평양이 평온한 분위기라며 상반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6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자 정부에 이어 여권 인사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는 김 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밝혔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정찰기 사진을 보니 김 위원장이 걸어다니더라며 건강 이상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즐기면서 극적 공개 활동을 준비 중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정보가 많은 정부의 판단이니 중심에 두고 봐야겠지만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퍼지는데도 왜 공개석상에 직접 나오지 않느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북중 국경 등을 통해 건강 이상설이 북한 내로 유입되면 북한 특성상 김 위원장의 통치력 행사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것인지 못 나오는 것인지 판단은 일러 보이지만 한쪽으로 예단하기보다 좀 더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